멋지다.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강아지들도 있고. 뭐냐, 뭐냐. 그래, 안녕. 다른 농장답지 않게 예쁜데요. 너무 예쁘게 꾸며놓으셨는데. 아, 그거 뭐지? 노란 박스는 가져왔어요. 그거. 예, 노란 플라스틱 통으로. 뭐지? 예. 보다. 네, 이거 우산 어쩌지? 날씨가. 아빠 나 우산. 어? 우산 밖에 닦아. 그냥 밖에 걸어. 아니 밖에 다 그냥 승현이가 다. 아, 얘 봐. 얘들 봐라. 아, 얘들 봐. 아우, 쏘나라. 얘들 봐. 강아지들 봐. 얘들 안녕. 얘들이야? 응. 귀엽다. 귀엽다. 그래, 저 계속 오더라. 저쪽에 다 큰 애들도 있어. 응. 오, 그래. 그래서 저도 보다는 귀여워. 자꾸 보니까 그렇지. 응, 쟤네들 저기다 몰려있던데. 응. 얘들 봐라. 예뻐라. 모여가 있다, 옹기종기. 아빠, 근데 아까 전에 나보고 빨리 오라면서 흔들지 않게 찍으라고 했잖아. 그건 되게 비현실적인 거 알아? 비현실적이라고? 빨리 가는데 어떻게 이걸 가봐 안 했어, 이거 사는데. 그 정도도 뭐네? 어. 한 마리만 먼저 넣어먹고 싶어.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 20마리야? 응. 아유, 고맙습니다. 예뻐. 아이고, 인사도 제대로 못 하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영천이 맞나요? 네. 아, 그 포항 쪽으로 가길래 잘못 왔나 싶어서. 이게 맞아요. 포항이 가깝구나. 아, 포항이 가깝구나. 예쁘다. 만지면 응? 인사해. 병아리들하고도. 응, 안녕. 얘들 봐. 얘들 구름 왜 이렇게 붙어 있지? 어이, 저기 봐. 얘들 구름 왜 이렇게 붙어 있지? 친한가 봐. 그냥 다 엉켜 있는데? 엉켜 있다고? 어. 본 소감이 어때? 처음 본 소감이 어때? 너희들 무서워하는 것 같아. 너희들 말이지. 우리? 응. 병아리는 처음이잖아 우리. 병아리 처음이야? 어. 오, 그렇구나. 아빠는 어릴 때 한 번. 어쩌다 한번 본 적은 있어. 아, 여기서 닭만 하세요? 네. 오, 그러시구나. 아, 여기도 있네. 구경 좀 해도 되죠? 아이, 그거 들어가면 안 돼. 아, 아니야. 들어가진 않아. 들어가진 않고, 요렇게, 사진으로. 얘들아. 조용한데요, 애들이.
저번에 왜 경 경산에서 오신 분 있었잖아요. 예, 예. 요번 하고 저번에 이제 같이 뵐라 그랬다가 못 봤네. 무서워서 타고 들은 거다. 얘들 겁이 많아가지고. 됐구나. 알던 소리. 응? 친해져요? 야, 너희들이 정을 주면 친해지는 거지. 응? 무서워가지고. 좀 따뜻하게 지었어. 예. 공방이니까 제가 이제 나무 이런 거 작업하는 데라 가지고 거기는 뭐 실내는 이제 따뜻하고 뭐 온습도는 이제 맞으니까 뭐 환경은 좋을 거예요. 얘들 벌써 이렇게 뭐지 철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얘들 들어오라고. 자, 여기까지 찍고. 자, 우산 좀 잡아. 예, 우산 좀 잡고. 아우, 얘들 봐. 와, 멋지게 생겼다. 이게 무슨 품종입니까? 머리에 갓을 쓴. 이거는, 벚꽃 에드폴리스. 저거는. 어렵다. 아메리카, 벚꽃 실키, 아메리카 화이트 실키. 그, 저 하얀. 아메리카나. 저, 이거는, 하얀에, 불이 네. 좀 빨갛고. 저거는 아메리카우나. 카우나. 아메리카우나는 들어본 것 같다. 아, 이건 진짜 멋지게 생겼네. 이게 외래종.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애완용으로. 아. 이름 딱 봤어? 본 적 있어? 응. 머리 갓을 쓰고 있는. 와, 진짜 멋지다, 야. 아니, 이제 다리까지 이렇게 다 둘렀네. 털옷을. 여튼 여름에는 더위 좀 타겠어요. 원래 닭은 여름에 더위 많이 타. 아, 그래, 닭들이? 응. 하기야, 막, 흐덕거리더라고. 응. 막 넘어가던데, 막, 30몇 도 이런 넘어가니까, 막, 죽어 나가던데,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풀어놔야지, 밖에. 여름에는? 응. 여봐라, 응. 얘는 뭐? 실탄. 실크. 뭐지, 응? 거기에 또 뭔가로 채워지겠지. 오, 여봐. 그러면은 얘들이 그 병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온습도 여기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난방을 따로 아 있구나. 아, 새끼는 난방을 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난방을. 여기 힐터니까 옆에가 따뜻하니까. 야. 이제 엄마들은 이제 엄마가 이제 알 뽑거든요. 예. 엄마가 품어주니까. 아. 새끼들 이제 데리고 다니고 키우잖아요. 아. 여기 자기들이 다 낳은 새끼들이겠네. 네, 따가지고. 그러니까 요렇게. 엄마 새끼 있잖아요. 아, 있네. 아, 저렇게 품는구나 하면서. 어디 이렇게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품어요? 예, 네, 알. 품는 걸 따로 빼놔야 돼. 안 그러면. 아. 품는 건 다 따로 빼놔야지. 품는 알은? 예. 사용도 못하고. 와,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애들이 좀 많이 건강하겠네요, 아무래도. 비슷해. 뭐, 그렇지. 그렇진 않아요? 응. 근데 이게 엄마가 이제 다 뽑아가지고, 나하고. 엄마 따라가면서 멀리 있는 거. 어때, 뭐, 괜찮아. 이쪽 뭐지? 농업이라가? 축협? 축업? 어, 축산업. 축산업. 이쪽은 어때요? 힘들죠, 이제. 힘들어요. 자력값하고 이런 거 뭐 너무 비싸고 이러니까. 그렇다. 뭐 농농, 뭐가 만만한 게 없다. 백공이, 이게 다 큰 거거든요. 어미 아닙니까? 이게 덩치가 작지요, 다. 있더라고요, 이래. 네. 인터넷에 보니까. 다리 작아요. 이게 다 어미니까. 예. 작잖아요, 다. 그렇네, 그죠? 그, 계란도 자체가 좀 작더라고요. 그 보니까, 일반 계란도. 이거는 청계. 청계. 청계는 왜 청계예요? 파란하라는 거예요. 아, 알이 파랗다고 청계구나. 그 색깔이 까맣게. 오늘 애들? 얘들 엄청 빨라요. 병아리들이 빨라. 이렇게 청계 있어.
느려 보이냐? 아, 나는 그거 저 뭐지 깃털이 청색인 줄 알았어. 동계라길래. 아, 알이 알 푸른 건 못 봤는 것 같은데. 알 푸른 건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그거 나가지. 아니, 자기 엄마가 숨어가 잘 나가. 자, 지금.